5.18의 아픔을 간직한 5월 어머니 집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처음으로 5월 어머니 집을 찾은 건데 5.18과 관련한 각종 현안 논의가 이어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5월 어머니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을 드려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바닥에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는 등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5.18에 대한 그 기억을 제일 올곧이 그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5월 어머니들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들더라고요. 국가보훈처장이 5월 어머니 집을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은 줄곧 환대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다니까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보훈 가족으로서 태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5.18 미움만 받고. 여지껏 고생했는데 이제 이렇게 행복한 날도 돌아와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도 이어졌습니다. 박민식 처장은 5월 어머니집 방문에 앞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취임하시기 전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하셨는데 여기 오셔서 첫 행사 때 일체 언급 안 하셨어요.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그 형평에 있어서 어떤 단 한 분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행보를 보인 만큼 향후 국가보훈처가 어떤 역할에 나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